버립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중심 사이즈 필요하네요. 중심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옵셋에서 여기는 32mm만큼 그리고 수직선도 필요하네. 수직선은 33.5 67 나누기 하면 33.5가 나오겠죠.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해서 67 맞춰주시고 그러면은 거의 다 됐네요. 우선 요 선을 연장해 줘야겠네요. 연장 연장해 주시고 트리머 잘라주고 그 다음에 CT 파이 크론도 하나 그려야겠네요. 파이 크론은 50짜리 원이네요. 파이 50짜리 원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CT로 해서 R10짜리 원을 그려줍니다. C 엔터 T 엔터 얘랑 얘랑 C 트림을 잘라주고 잠깐만 이게 안 닿네. 여기가 좀 안 닿아요? 안 닿으면 잠깐만요. 그러면은 여기를 CT로 하지 말고 필렛을 한번 해보고 먹나 안 먹나 보고요. 여기 차라리 필렛 주세요. 필렛 필렛 주시기 나을 것 같아. 필렛 줘도 여기는 안 먹네. 이건 이 방법 아니면 그리기가 어려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안 잘리면은요 EX 기능으로 연장 좀 하세요. 선을 연장하셔가지고 이 선을 연장하시면 수직선을 수직선 연장하셔가지고 그다음 잘라버리세요.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닿네요. 여기가 여기가 좀 안 닿아요. 안 닿아가지고 안 잘리니까 EX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선을 좀 연장합니다. 계속 마무리 지시고 어느 선에 연장은? 연장은 요선 수직선 이 원원을 경계로 잡아주시고 얘를 늘려주시면 돼. 수직선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세요. 필렛으로 마무리 하시는거죠? 응 요거 필렛으로 했어. F 엔터 필렛으로 하실 때 주의할 점은 F 엔터, R 엔터 하신 다음에 10 주시고 그 다음 주의할 점은 T 엔터 있잖아요? 트림, 노 트림으로 하세요. 그래야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도형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CT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방식은 편한 걸로 하세요. 편한 걸로 그 다음 중심선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EX 기능 마찬가지 연장을 좀 해줍니다. 여기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는 트림으로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트림 요쪽 하실 때는요, 여기 하실 때,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붕 떠 있잖아요. 여기를 연결 주시려면은요,
똑같이 필렛을 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R값을 0으로 주시고 R값을 0으로 주세요. 여기 하실 때는 그리고 트림으로 하세요. 트림. 노트림 말고 이렇게 맞춰주시면은요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여기 잠깐 보세요. F엔터, R엔터, 0엔터 하시고 트림으로 바꿔주시고 얘를 선택해주시면 이렇게 닫혀져요. 선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엔터, 7엔터 하시고 이 선을 연장 그리고 마찬가지 5엔터 15엔터 하셔가지고 이 중심선 양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 다음 필렛 주시고 3mm 이렇게 해서 끝내주시면 돼요. 다 돼서 저장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취수기입 하시면 됩니다. 취수기입도 각자 하시고요. 뭐 어렵지 않죠? 취수기입 하는 거. 이렇게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마무리 주시면 됩니다. 자,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C 엔터 하시고 중심점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45 엔터 하시면 되겠네요. 90짜리 원 하나 그려 주시고 아우, 이거 꽤 크네. 이거 바깥에 따로 그릴게요. 같이 하려 뜨면 안 되겠다. 얘는 중심선이죠. 중심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또 방향을 보니까 얘도 3시 방향 또는 9시 방향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 그리시면 되거든요. 이번에는 9시 방향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9시 방향으로 그리게 되면 얘도 안에 10자리네요. 아, 10자리 원을 그리셔야겠네요. 4분점 파이 90 4분점 이번엔 9시 방향 180도로 할까요? 180도 180도 방향에 클릭하시고 날값은 10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죠 위치는 여기를 찍어가지고 10엔터
여러분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